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건 어떨까? 많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그렇지 않니?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고 보살피는 자 리더 뭐 이런 게 되고 싶지 않니? 아 토요일에 아, 놀러 간다고 하면은 물론 여러분이 이제 결정을 해서 수업 빠지고 놀러를 갈 수도 있어. 그것도 한 방법이야. 그러나 선생님은 친구들을 거절하고 영어 수업을 나올 것 같아. 아, 잘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이번엔 네가 양보해. 다음에 네가 가고 싶은데 갈게. 그럼 되죠. 아니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어. 아니 선생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미안해. 나는 어디 다른데. 놀러 가기로 되어 있어. 같이 갈래? 싫어? 그러면 우리끼리 갔다 올게. 왜 거짓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친구라면은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이해를 못 해주면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그러면 친구인가? 친구 아니잖아. 그래? 그럼 선생님은 그냥 삐지면은 그냥 신경 안 써. 그거 삐져. 아니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기분이 나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니? 삐져? 삐져. 삐지든가 말든가. 그냥 되겠지. How about that, Steve? Oh, sorry. Where's Steve? Where's Steve? Anyway, how about that, Jacob? Good. Excellent. Okay. The answer was excellent. Excellent is excellent. Okay.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자 길게 설명을 했는데 자 많은 친구와 이제 친해지겠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자 나는 영어의 마인드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영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영국에 와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우리 교실만 오늘부터 오늘 우리 교실만 이제 영어 나라. 그렇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 우리 매일 영어 수업 시간은 Here is America. Here is United Kingdom. Okay? Yeah. Okay, let's start. 자, 가장 많은 인사,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말을 한 어린이에게 이제 플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포인트. 스티커. 자, 오케이, 스타트. 렛츠 고. 자, 일단 자기 테이블에 또 인사합니다. 오케이. 제이코. 이거 하면 되잖아. 선생님 하는 거 봐가지고. 오케이. 올라, 헬로 버버. 헬로 버버. How are you?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자, 인사를 드려 가지고 이제 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와. 예. 헬로. 오케이. 하이 소피아. 하이 소피아. How are you? 오케이. 아. 오케이. 헬로 노엘라. How are you doing? Okay, good. Hello. 자, 서영에서는 이 악수를 많이 하지. 악수를. 악수를 받단 말이야. Hello. Hello Sandy. How are you? Yeah, hi. Okay, good, good. Okay, hello Jacob, how are you doing? Good. Okay, hello Ripa, how are you doing? Good.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악수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원래 미국에서는 좀 친한 친구랑은 이제 미국하고 영국은 원래 좀 친한 친구랑은 인사하면은 다 이렇게 허그를 하더라고. 다 허그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는 공원생이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생이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조금 이제 그 뭐 악수나 허그까지는 이제 거기서 많이 적응했는데 호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고 있었는데 호주에서 이제 어떤 저기 파티에 갔는데 젊은 미모의 이제 여대생보다 좀 20대 이제 오더니 막 물어봐. 그때 30살, 30살, 30. 왔더니 와가지고 막 헬로 하더니만 와가지고 있잖아. 선생님 볼에 뽀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어떤 뭐 남녀 사이의 사랑 그런 게 아니고 그 인사를 그렇게 하기도 해. 근데 그건 선생님도 좀 그거 좀 그 선생님 좀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그 싫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아 이 그게 그냥 거긴 또 인사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미국이나 영국 그다음에 호주 뭐 다른 유럽에 가면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I was in a, 자 유학이 아니고 선생님 일하러 갔다 왔는데 I was in America for 4 years, Australia 2 years, and Japan 1 year, and. 10년 every year I, these days I go to Japan. 일본 다니고 있어. Last year I went to Japan 6 times, 7 times. This year, 2 times. I went to Japan 2 times this year. Good. Good job. Oh, I'm a tour guide. I'm a tour guide. Okay. 저 다니면서 인사했니? 문제 갔다 왔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까 돌아다니면서 갔다 왔어? 스틸?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볼까? 어때? 쏘리 제이콥. 아니 여기 이제 여기 스티브가 있었잖아. 그래서 스티브. 스티브. 선생님 눈에만 보이는 스티브. 오케이. 제이콥.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꺼번에 하면은 여러분들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눠서 다음 시간에는 한 명씩 선생님하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책을 조금 오늘 또 해보자. Let's put your textbook on the table. 오, 제이콥. 오, thank you for your calling. Thank you for your mom's calling. Yeah, thank you for your mom's calling. Yeah, thank you. Good job.